저는 여기 오자마자 태양계 모빌이 걸려 있어서. 아 일단 네.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네. 명왕성 있어요? 그러니까 명왕성. 네, 명왕성 있어요. 네. 아니 왜 계속 명왕성만 바이럴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명왕성한테 관심 안 하는지 난 처음 알았어요. 아직 모빌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 인간적인 모빌인 거죠. 명왕성 어디 있어요? 예, 네. 포도처럼 생긴. 플루토라고 써 있네요. 네네. 네. 이제는 13. 1344 아니에요. 여전히 명왕성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여전히 명왕성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를 제가 뗄게요. 아, 안 돼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지분이 있는 사람은 달라. 아, 손을 댈 수 있어요. 지분이 있는 사람은 여기 뺄 수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아, 이게 지금 균형이 맞아 있는 거네요. 질량이 네.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또 균형이 안 맞아서 못 했어요. 아, 이게 균형이 중요하니까. 저거 빼면 기울어지니까 안 돼요. 옛날에 설계된 건가 보다. 그 이우 선생님께서는 네. 여기 오늘 이 미래로의 아, 여행 이 책에서 예, 예.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 장면 3D예요. 3D. 3D. 3D 프린팅인데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우리가 네, 네. 아 여기구나. 예. 미래의 건강 생활 이 아니요. 아 뒤쪽 색상으로. 제 이름이 한자라. 책 둘이 못 팔 것 같아. 여기다. 호! 호! 아, 앉아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앉아보십시오, 선생님. 좀 싸게 해드릴게. 네. 네, 3D 프린트. 아, 이게 뭐냐면. 네. 2차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네. 3D 프린터에 재료로 이 세포를 넣어서 간을 만들어요. 자기한테 어. 만든 거. 그래서 그걸 갖고 이식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장기 부전은 여러 가지 원으로 간 부전이 오든 신장 부전이 오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실은 생체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 네. 이 실은 이제 투석을 한다는 것도 생체 이식을 기다리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근데 자기 세포로 3D 프린팅으로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와, 그게 성공을 하면 거부 반응도 훨씬 없고 신체 없죠, 인체. 없죠.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게 되죠. 아, 그 선생님 뒤에 있는 바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라는 책 있잖아요. 아, 네. 그게 바로 그런 장기들을 그렇게 막 만들어내고 또는 나노봇들이 네,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막 이러면서 수명이 한 3,40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400년. 걸 얘기하는 책이에요. 와, 길다. 이제 30년 살았네. 우리가 뇌기능이 네,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은 어떤 부분? 저는 거기 작은 초소형 기계들 집합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로봇에 대한 건데 네. 그 아마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하고도 싸우고 세균과도 네. 싸우는데 수많은 병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레벨에서 치료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먼 미래에는 그렇게 정말 그 미세한 세상에서 마이크로 월드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제어하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아. 우리가 지구상에서도 그런 실험을 한번 했는데 바이오스피어 2라는 실험을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생물권 2번, 네. 2호인 거예요. 생물권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이제 통틀어서 생물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직권, 수권, 대기권. 바이오스피어 1은 무엇인가 하면 지구죠. 그 자체. 네, 우리 지구 자체가 첫 번째 생물권이고요. 바이오스피어 2. 네, 미래 인류가 만약에 화성이나 뭐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실험을 해보는 이제 장이기도 했고 두 번째 생물권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만들어 본 거예요. 아주 커다란 공간을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열대 우림도 만들고 사막도 만들고 작은 바다도 만들고 그 지구상에 있는 온갖 식물이랑 동물이랑 뭐 지형 이런 거를 다 거기다가 미니어처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과학자 8명이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아본 거예요. 첫 한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가신 분들이 다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농업 경험이 없으신 또, 거예요. 네.
있었던 사실은 그 안에서 8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파벌이 나뉘기 시작하고 현실적이다. 네, 네. 그 안에서 네. 또 이제 남성 여성이 있었는데 누구는 커플이 생기기도 하고 현실적이다. 네, 아담과 굉장히 현실적이죠. 독립된 공간에 이렇게 격리돼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현실적인 네 파벌이다. 다 겪고 이제 나온 거죠. 의외로 이런 프로젝트가 아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기로는 외부와의 어떤 차단 때문에 물질들에 대한 교환과 농업 이런 거 걱정하는데 의외로 그 안에 사람들이 잘 지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를 여러 가지 떠올라요. 그래서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주정거장이나 달이나 화성에 인류를 보내게 된다면 보내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K-pop 스타를 배출한 K-pop 스타를 배출한 소속사에서 전문가를 그런 식으로 항상 그룹 만들었어요.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주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실제로 이제 학자로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사의 대표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엔지니어이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원래 페이팔을 만들었었죠? 네네. 네. 페이팔을 하면서 돈을 엄청 끌어모아서 네. 그걸로 성공한 돈을 이제 우주에다가 뿌리고 있죠, 기로는 위성을 3천 개를 쏘아 올렸다. 예, 뭐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계속 쏴가지고요. 아, 그렇게 많이 돈이 많나? 돈이 많아. 돈이 많아. 그게 그 스타링크. 네, 그게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인데요. 지구 근처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어서 예로 네트워크를 망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에서만 쏘아올린 게 3천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궤도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막 수만 개를 쏘아 올렸을 것 같은데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 그래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밀도를 유지하게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규칙이 있구나. 예,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물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궤도로 보낼 것이다, 임무 수명이 어느 정도다, 임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략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력으로 등록하지 않는 물체를 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처단할 수 없거든요. 아, 뭐 불법도 뭐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갔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지구 규모에서는 뭐 새로운 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알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정말. 네. 근데 진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네. 이런 위성들을 우리가 이제 파괴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쐈다, 그럼 미국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러면 진짜 우주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기술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역시. 스타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타워즈는. 그거를 처음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남의 나라 위성을 진짜 요격하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쟁 나니까. 자국의 오래된 위성, 폐기해야 되는 위성을 자기가 격추하는 실험을 해요. 그러다 잘못 격추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 실험적으로 격추를 했다, 폐기에 대해서 격추를 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파편들 쓰는 끼임. 맞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파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실제로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아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통제를 하는데요. 아. 애초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고장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하기 어렵죠. 아, 근데 결국은 나가야 되긴 하는 것이 길게 보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칼 세이건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문명에는 두 가지 미래가 있을 뿐이다. 하나는 한 행성에 있으면서 행성과 함께 멸망하는 것. 다른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문명을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여기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행성이나 우리의 미래가 안 나가면 결국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망하거나 나가거나. 그러면 사실 그 다행성 종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세대에서는 가는 거는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또 가서 번식을 하고 다음 세대까지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외교부죠, 근데? 그게? 아,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외교부에서 이제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정도 후 뭐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치면 그때 정치, 국제사회 관계, 지구와 화성 사회의 관계는 어떠할까? 아, 화성을 정치적인 어떤 국제 관계로서 보는 거군요. 가면 네, 네. 외교부 직원이 파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투표권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오래 생존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 더 이상 뭐 한국 사람 안 하고 우리 나라 세울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다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누가 개인이나 어떤 국가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게 미국 정부에서는 달에서 흙을 얼마쯤 가져오면 그게 뭐 그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국가가 사주겠다. 그럼 이건 민간 기업한테 약간 장려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달 좀 가서 파와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다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탐사를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뭐 정말 우리가 정착촌이 형성된다면 그 뭐 땅은 모두의 땅이지만 그 기지는 우리 거야라든지 기지 안에 있는 뭐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 우리 거니까 밟지 마라든지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죠. 남극이 그렇지 않나요? 남극도, 네, 남극도 소유 못하죠. 근데 기지는 자기 거인 거죠. 저는 화성도 만약에 여러 정착촌이 여러 나라 정착촌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까지 보고하는데 몇 년 걸리고 우리끼리 해결하는 뭔가를 만들자고 분명히 있을 문제는 지구에서 자꾸 뭔가를 시킬 거거든요. 네. 야, 너네 뭐 좀 채취해서 보내. 뭐 좀 해. 정작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려면 우주복 입고 나가갖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받아야 되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하겠죠. 네, 독립하자. 이거 연락 군대 보내 싸우 끊자. 손절. 손절. 야. 이걸 누가 했냐면 그런 게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거를 연구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전공하셔서 석사를 받으시고 SF 소설을 쓰고 있는 배명훈 작가님이 그걸 했어요. 정말 완전 적격자였죠. 이제 SF 소설가라서 이런 화성 환경 잘 아시고 또 국제 정치 너무 잘 아시고 전문가니까. 사실 미래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SF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SF를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책을 보면 돼요, 책을. 책을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미 다 생각해서 글로 써놨고 심지어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다 쓰여 있거든요. 네. 아마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시뮬레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해보는 것보다 SF 소설을 보는 거죠. 그런 게 되게 허무맹랑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2022년에 웬 그렇죠. 화성의 정치를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제 세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같은 것도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1700년대 초반에 철학자들이 그냥 상상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철학이 뭐 민주주의의 시초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이 처음에 삼권 분립 얘기하고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할 때 당신은 다 이론들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당연한 이제 우리의 상식이 됐지만
시작할 때는 상식이 다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변영훈 작가가 진짜 먼 미래에 언젠가는 우린 다 모르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변영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면서 아, 이분이 이분이 화성으로 우리 선구적인... 갔을 때에 정치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했던 분이라고 이름 외울지도 몰라요. 1번 네. 변영훈, 2번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날지도 몰라. 근데 실은 그걸 연구하다 보면 현재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것이 또 그렇죠.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